일단은 제일 처음 먼저는 이제 똑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걸로 정말 중요합니다. 똑같은 시간에 주무셔야만이 이제 몸이 적응이 돼가지고 그런 생체 리듬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. 매우 똑같은 시간에 특정한 행동을 잘 가지셔야 돼요. 예를 들어 만약에 식사하고 나서 이제 차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책 읽고 이런 리추얼을 세우면은 그럼 거기서 몸이 이제 익숙해지면서 이제 잠 오는 거가 더 쉽게 오고 자연스럽게 수면이 잘 됩니다. 침대에서 우리가 셀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. 사실은 거기서 많이 자극이 일어납니다. 블루라이트라고 있거든요. 우리 셀폰에서 나오는 그런 블루라이트 있는데 그거는 이제 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몸 속에 있는 호르몬 멜라토닌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레벨을 떨어뜨리게 해줘요. 이 수치가 올라갈수록 우리가 잠이 슬슬 자연스럽게 오게 해주는 멜라토닌인데 그 블루라이트 때문에 방해가 됩니다. 그 방해돼가지고 깊은 수면을 못하고 수면 시간을 못 보냅니다. 잘 자야만이 정말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수면 환경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. 조용하고 시원하고 깜깜한 방 돼야만이 수면을 잘 됩니다.